우리나라 옛 이야기 해님 달님 아주 옛날 깊은 산속에 어머니와 다정한 오누이가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세 식구는 늘 오순도순 행복했답니다. 얘들아, 오늘은 고개 넘어 황부잣집에 잔치가 있단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사이좋게 놀고 있으려무나?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오누이는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어요. 어느덧 사과 같은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빨리 가야지. 일을 마친 어머니는 황부잣집에서 싸준 떡을 이고 보리 나게 산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어머니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어흥, 그 광주리에 든 게 뭐지? 호랑이는 군침을 질질 흘리면서 물었습니다. 이건 떡이에요. 이야, 그거 참 맛있겠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이건 우리 아이들 줄 떡인걸요? 뭐라고? 그럼 떡 대신 널 잡아먹고 말 테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어머니를 잡아먹을 듯 했어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광주리에서 떡 한 개를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둥지둥 고개 마루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고개 위에는 호랑이가 어머니보다 먼저 와서 턱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흥, 그 떡 참 맛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무서움에 벌벌 떨며 또 떡 한 개를 꺼내주었어요. 냠냠, 참 맛있다. 호랑이는 떡을 먹으며 저쪽 숲으로 어슬렁어슬렁 사라졌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빨리 도망가야겠어. 어머니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지름길로 마구 뛰어갔어요. 하지만 합불사, 어떻게 알았는지 호랑이가 먼저 내려와서는 능글능글 웃고 있지 뭐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제발 부탁이에요.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건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떡인걸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호랑이는 쓱 입맛을 다시며 어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광주리에서 떡을 꺼내주었어요. 그 뒤에도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서 광주리의 떡을 몽땅 빼앗아 먹어버렸답니다. 어머니는 터덜터덜 힘없이 산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그때 호랑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님, 어떡하지요? 이젠 떡이 하나도 안 남았는걸요. 그렇지만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니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안 돼.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떡은 나중에 또 갖다 드릴게요. 안 돼. 어머니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들은 척도 않고 달려들어 어머니마저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다고 했지. 호랑이는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를 주섬주섬 주워 입고는 아이들이 있는 외딴 집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내려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호랑이는 능청스럽게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래도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추운 데서 일하느라 감기에 걸려서 그렇단다. 아쉐! 호랑이는 억지 기침을 하며 다시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럼 손 좀 보여주세요. 오냐, 아자따. 호랑이는 문틈으로 손을 쑥 들이밀었어요. 이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오누이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손톱이 삐죽삐죽 붉어진 손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진짜라니까.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손이 이렇게 거칠어진 거야. 참, 너희들 배고프지? 엄마가 얼른 저녁 지어주마. 호랑이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가 밥 짓는 척 그릇을 달가다 꺼렸어요. 오빠, 진짜 우리 엄마인가 봐. 어서 나가보자. 오누이는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부엌 쪽을 내다보았지요. 아니, 저게 뭐야? 저건 호랑이 꼬리잖아. 호랑이가 엄마 옷을 입었다. 치마자락 사이로 삐죽이 빠져나온 호랑이 꼬리를 보고 오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기 전에 어서 도망치자.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고 뒤곁에 있는 나무 위로 단숨에 올라갔어요. 어흥! 나무 위에 숨으면 누가 못 잡을 줄 알고! 어느 틈에 눈치를 챈 호랑이가 나무 둥지를 덥석 붙잡고 올라왔답니다. 그러나 조금 올라오다가 쭈르르 미끄러져서 쿵!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 엉덩이야!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올라갔니? 엉덩이를 어루만지며 호랑이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야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꾀를 내어 거짓말을 했어요. 호랑이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참기름을 가지고 나와 발바닥에 듬뿍 발랐습니다. 그러곤 얼른 나무둥치를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웬걸, 참기름을 발랐더니 쭈르르 쭈르르 더 잘 미끄러져서 자꾸만 엉덩방아를 지었답니다. 아이쿠, 호랑이 엉덩이 살려! 오빠, 저 바보 좀 봐. 도끼로 나무를 쾅쾅 찍으면서 올라오면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호랑이에게 말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호랑이는 재빨리 헛간에서 도끼를 가지고 와서는 나무를 쾅쾅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 오빠, 이젠 어떡하지? 내 잘못이야. 오누이는 한 발 한 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호랑이를 보며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다급해진 오빠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정말로 스르르 금빛 나는 새 동아줄이 내려왔답니다. 이야, 살았다! 잘했어! 오누이는 새 동아줄을 타고 새처럼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걸 본 호랑이도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만 기도를 거꾸로 하고 말았답니다. 하느님, 저를 살리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도 하늘에서 스르륵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하늘로 올라갔지요. 하지만 동아줄은 얼마 못 가서 툭 끊어졌답니다. 호랑이는 추수를 마친 수수밭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동아줄은 바로 썩은 동아줄이었거든요. 지금도 수수깡엔
그때 흘린 호랑이의 피가 빨갛게 얼룩져 있답니다. 한편 하늘나라로 올라간 오빠는 해님이 되고 동생은 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겁이 많았어요. 오빠, 난 캄캄한 밤이 무서워. 내가 해님이 되고 싶어. 동생은 오빠를 졸라 해님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해님이 되고 보니 이번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자꾸 쳐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못 보게 하려고 강한 햇살을 비추었답니다. 해님을 보면 눈이 부신 이유를 이제 알겠지요?